Never enough, never, never, never enough for me, for me, for me, for me. (웃음) 안녕하세요, 비카 남편 채널의 비카 남편 민한건입니다. 저는 밀리오입니다. 미크슬기와 민 아멜리아. 헬로! 아멜리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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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룩, 네. 저 식빵 먹는 거 봐, 식빵. 어? 저 뭐 하는 거, 저 뭐 하는 거. Real Russian girl. Real Russian girl. Eating, oh, sorry. Eating bread. 요플레, 요플레랑 식빵 먹고, 아, 진짜. Do you have to do that? 다 먹, 다, 거의 다 먹었더니 이렇게 하네. 아멜리아. You know, cover. 이게 뭐라고 하지? 식빵을 조근조근조근 이렇게 먹어요. 그거 다 먹어 근데. 귀여워. And she would eat egg with a bit of cheese. Egg랑 치즈도 먹고 요플레 먹고 식빵까지 먹고 있어. 왜 이렇게 잘 먹어? 어? 애기들은 잘 먹는 게 좋죠. 어? 알랄라. Everyone. Hello, everyone. 얘가, I miss you. 얘가 기분 좋으면 고기를 꺾어요. If she feel good, always do this one. Neck. I don't know. Oh. 소리 들어보세요. 이거 나 kiss everybody. You kiss everybody. K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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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s. 지금 리오 픽업, 픽업 지금 했고 지금 리오는 저기 있어요. 리오는 저기 있고 비카는 여기서 아프리카 살구, 살구 나무거든요. 아파트 이거 지금 떨어진 거 지금 줍고 있어요. 리오, 일로 와봐. 아, 안녕하세요. 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But this is a smaller one. Before it was bigger one. But I think it's more sweet. 아프리카 살구, 살구 맛있어요. 저희 아파트에 살구 나무가 많아서. 저는 또 오늘 저녁에 일정 있어가지고 강남으로 지금 넘어가야 돼요. 강남으로. 지금 비카랑 리오랑. 리오랑 아멜리아는 집으로 갈 겁니다. 아멜리아 안녕. 바이바이 다디. 아멜리아, 아멜리아 안녕. 지금 강남에 디지털 노마드 협회에서 모임을 지금 하러 왔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강의를 지금 했고 지면 디지털 노마드 협회에서 또 유명한 제품을 저희에게 또 하나씩 선물을 해주셨어요. 지금 거의 뭐 몇 년간 개발하고 발굴했던 무화과로 만든 화장품. 여기 이제 뚜껑 열어보면 무화과도 있고 편백도 있고 편백도 있고 그래서 이 선물을 주셔가지고 요것도 저희가 하나씩 집으로 가져갑니다. 와. 지금 오늘 강남에서 강의를 하고 지금 집에 가고 있어요. 지금 밤 11시 반인데 밥을 먹고 집에 가야 돼요. 밤 11시에 집에 가기 전에 먹는 수육국밥. 수육국밥이고 정갈하게 나오죠. 국에 배추, 배추잎 국에다가 배추잎 끓이고 고기, 얇은 고기, 얇은 고기를 끓여서 뼈, 돼지 삶은 국물에다가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저 지금 퇴근했어요. 퇴근했는데 지금 시간이 12시 반, 밤 12시 반이에요. 비카는 뭐죠? 이거 발 What's that? 이거 필링 하는 거 있잖아요. 발 껍질 깨끗이 하는 거 그거 하고 있어요. 아멜리아는 엎드려 자고 있어요. 귀여워. 발 봐요, 발. 리오도 자고 있고. 아, 저는 이제 편집할 게 하나 있어서
편집 하나 하고 자야 돼요. 빨리 빨리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저도 일찍 자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저희 가족 여행 가는 날이에요. 빠바바밤. 빨래도 접어야 되겠다. 별로 거의 없네요 빨래. 저희 거기 가요. 거기 호캉스. 호캉스, 호캉스, 가족 호캉스. 호캉스가 뭐냐면 호텔의 바캉스 합성어예요. 그래서 호텔에서 바캉스를 즐긴다 라고 해서 호캉스. 저희 여름 휴가는 호캉스를 갈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는 호캉스를 갈 거예요. 저희 집에서 멀지 않아요. 차로 20분 걸리는 곳, 김포. 김포에 있는 아셈 호텔로 저희는 갑니다. 오이히! 오이히! 아멜리아, 저희 이제 출발하려고 짐을 다 쌌어요. 저희 저번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거 있죠? 아트지 캐리어 요거. 여기다가 짐을 2박 3일 용을 쌌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2박 3일 따다다단. 자, 저희가 호텔 아셈 호텔에 도착을 했어요. 저희 호캉스를 즐길 곳이에요. 저희 집에서 자동차로 20분? 25분 정도 거리에 있어요. 여기에 아이들과 좀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어서 이쪽으로 저희가 지금 왔습니다. 지금 여기 호텔에 체크인 하면은 조식 뷔페 무료, 킨더 조이 초콜릿, 아메리카노 두 잔 무료까지 주고 있어요. 이야, 굳이 무리해서 엄청 비싼 호텔을 가는 것보다 집 근처에 이렇게 저렴한, 생각보다 스위트룸인데 저렴하죠. 이 가격으로 저희가 호텔에 도착을 해서 호캉스를 즐겨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방이 두 개예요. 왜냐면 지금 룸이 두 개 있는 곳은 예약이 차 있어서 룸이 두 개. 룸 두 개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방 두 개를 해서 리오랑 제가 잘 방, 그리고 비카랑 아멜리아가 잘 방. 그래서 리오 잠깐 여기로 와 먼저. 일단 아멜리아랑 비카가 잘 방이에요 여기는. 따라라라. 왜냐면은 아멜리아가 일찍 자니까 트윈 룸이긴 해도 저희가 따로 자야 이제 비카가 편하죠. 그래서 방은 두 개. 그래서 여기는 패밀리 스위트 룸이에요. 바바바바바. 여기는 There's a bathtub and then the shower? Yeah. It's huge. 여기는 이제 호텔인데도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키친 공간이 따로 있고요. 컴퓨터. 그리고 여기 컴퓨터에. 여기 뭐죠? 이거. 스타일러. 스타일러. 옷을 깨끗이 해주는 스타일러 LG K 있고요. 컴퓨터도 있어. 그리고 키친. 여기에 스파할 수 있는 욕조. 그리고 아기 침대, 아기 가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화장실은 따로 이렇게 있어요. 화장실은 따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있어. 샤워실 여기. 아, 화장실이구나. 분리형 화장실 이렇게 있죠. 여기는 저랑 리오랑 묵을 곳. 우와, 여기는 테라스 스위트 룸이에요. 우와, 여기는 안마의자 있고 화장실은 저희 옆방이랑 똑같아요. 여기 뭐죠? 개별 화장실에 이렇게 개별 화장실, 그리고 개별 샤워. 개별 샤워 할 수 있고요. 칫솔부터 칫솔 치약 다 있어요 여기. 그래서 맨몸으로 와도 돼요. 칫솔 치약부터 전부 다 있죠 이렇게. 아빠, 아빠 엄마 어떻게 하는 거야? 마사지 이따가 아빠 해줄게. 이렇게 청정기, 그리고 엄청 큰 침대, 그리고 컴퓨터, TV, 대형 TV가 한 65인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랍장, 그리고 모든 여기 있죠. 모든 냉장고. 여기 똑같이 스타일러가 있고 전기레인지, 주방,
식탁, 4인용 식탁, 그리고 엄청 큰 스파가 있죠. 여기는 진짜 약간 야외 온 느낌? 아빠 냄새 좀 봐봐. 오. 여기는 해외에 온 듯한 느낌이에요. 바로 전망도 창이 확 뚫려 있어가지고 밖이 바로 보여요. 이렇게. 아빠, 난 냄새가 너무 좋아요. 냄새가 너무 좋아? 엄마, look the smell.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리오랑 저는 여기에 있고 비카랑 아멜리아는 옆방에서 자고 해서 이틀간 저는 여기서 호캉스를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예헤! 비카도 마사지 릴렉싱 하면서 여기 1층에 할리스 커피가 있어요. 그래서 할리스 커피에서 룸 서비스를 시킬 수 있어요. 다양하게 음료부터 샌드위치, 리조또, 전부다 파스타까지도 다 시킬 수 있어요. 브런치까지도 있어서 저녁 8시 반까지 언제든지 시킬 수 있는 게 있으니까 호캉스 하기 완벽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틀 동안 여기서 편안하게 가족끼리 호캉스를 보내도록 할게요. 와. Daddy, can you give you your bread, please? 아, 오케이, 오케이. 봐봐. 리오 초콜릿 먹고 있는데 쳐다보고 있는 거 봐, 아멜리아. 어떻게 달라지는 못하고 멀뚱멀뚱 쳐다보는 거 봐요. 어떻게? 오요요요. Can you give you bread, please? 아, 이게 힐링이죠. 부모도 아멜리아랑 리오랑 저랑 버블 샤워하고 있어요. 버블 샤워. 아, 너무 귀여워. 수영. 날씨 너무 좋아요. 날씨가 와, 너무 신선하고 미세먼지가 하나도 없고 여름 날씨치고는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호텔 근처인데 보면 편의시설도 잘 되어 있고 여기 약간 신도시 느낌 나요. 김포 신도시인가 여기가? 이런 데가 있었네. 호텔에서 걸어서 1분만 걸어오면 바로 옆에 공원이 있어요. 아이들은 좋겠다. 이 공원이 얼마나 안전한 줄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공원일 수도 있어. 경찰서. 경찰서 바로 앞에 있는 공원이에요. 여기 경찰서 여기 있죠. 경찰서.
아이고 힘들어. 아이들이랑 놀아주면 제 체력이 바닥나요. 아이고. 저 아이들은 그렇게 놀고도 체력이 넘쳐 흘러. 아, 대단해 진짜. 아, 힘들어. 에이, 귀여워라. 저 이제 호텔로 이동을 할게요. 오늘 하루가 또 다 끝났어요. 하루가 다 끝났고 아멜리아가 방금 또 얼굴을 부딪혀가지고 울었어요. 어? 렛츠고 도? 어이 귀여워. 딱 이 시간. 저녁 7시만 되면 아멜리아는 무조건 비카 옆에 있어야 돼요. 아무에게도 안 가고 저에게도 안 오고 그 무조건 비카. 무조건 비카 옆에. 'Cause we've been told that's the way our world goes round. Walking on the grounds we've always known, stepping on the footprints in the snow. But when it melts, the other ways will show.